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스프레드시트 1번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자동 필터가 설정된 표에서 사용자 지정 필터를 사용해서 검색이 불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자동 필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필터를 이용해서 검색했을 때 다음 보기 중에서 불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거는 이제 성별이 남자인 데이터죠. 그러면 우리 자동 필터니까, 자동 필터에서 지금 성별이니까 이 부분이죠. 성별이 사용자 지정 필터를 사용해서 남자인 경우,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남이라고 입력을 하면, 그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남자인 경우만, 성별이 남자인 경우만 검색이 됐어요. 맞는 거고. 두 번째, 성별이 남자이고 주소가 서울인 데이터. 성별이 남자예요. 그럼 일단 성별이 남자. 그럼 아까처럼 남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주소가 서울인 데이터. 여기서 주소가 서울. 그럼 여기다 서울이라고 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홍길동 왕정보가 남남 서울 서울이고 하하는 대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하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이번에 성별이 남자이고 엔드예요. 그다음에 주소가 서울인 데이터 검색이 됐어요. 맞죠? 다시 해제를 시켜서 데이터를 다 나오게 하고.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나이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데이터. 그러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숫자 필터에서 사용자 지정 필터 와서 나이가 20세 이하. 이하니까 뭐예요? 여기다 이제 20이라고 일단 쓰고, 여기가 이제 같은 거니까, 이하. 이하는 뭐예요? 작거나 같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잖아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이요. 근데 여기 이거나니까 이거나는 뭐예요? 엔드예요? 또아요? 또는이에요? 또는이죠. 그럼 여기다 60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60세 이상이니까 이상은 이거죠. 그래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그 다음 확인을 누르게 되면 20세 이하이거나 20세 이하 그러니까 20, 18 나왔고 60세 이상이니까 65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능한 거죠. 같은 필드에 대해서 나이 필드에 대해서 20세 이하 그럼 18, 20은 포함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20살로 18살 65세, 60세 이상이니까 65가 나온 거죠. 그럼 이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건데, 4번이 되는 건데, 4번은 왜안 되냐면, 주소가 서울이거나, 그죠? 주소가 서울이거나, 일단 가요. 여기다 이제 서울이라고 치면 되는 거죠? 서울 치고. 근데 지금 여기서, 그리고 또는 여기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 서울만 걸러내요. 그죠? 서울이거나, 이거나는 또는 5R이기 때문에, 직업이 학생. 그러면 서울도 다 나타나야 되는 거고, 학생들도 다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지금 직업이 학생이니까, 여기서 학생이라고 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주소가 서울인 홍길동 왕정보 다 나타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학생.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 없어졌죠. 서울이거나이기 때문에 서울인 사람 다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건 뭐냐면, 자동 필터의 사용자 지정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것처럼 주소와 직업이 다른 필드죠. 이럴 때 이거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2번 성별이 남자이고 주소가 서울인 거 이건 됐어요. 왜냐면 일단 성별이 남자만 뽑아내면 돼요. 그리고 주소 서울인 거 가능했단 말이죠. 2고이기 때문에 필드가 서로 달라도 근데 필드가 서로 다를 때 이거나는 자동 필터의 사용자 지정 필터에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3번 같은 경우는 왜 됐느냐? 나이 20세, 60세 같은 동일 필드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21번에 불가능한 조건은 4번은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 자, 2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시트 보호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새 워크 시트의 모든 셀은 기본적으로 잠금 속성이 설정되어 있다. 맞고요. 두 번째, 워크 시트에 있는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셀을 잠금 속성을 해제해야 된다. 워크 시트에 있는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요? 시트 보호를 해야 돼요. 22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3번, 시트 보호를 설정하면 셀의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하려고 했을 때 경고 메시지가 나타난다. 시트 보호가 되어 있으니까. 4번, 셀의 잠금 속성과 숨김 속성은 시트를 보호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한다. 맞아요. 바로 이 4번이 2번에 대한 반전 내용이죠.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2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D2셀에, D2셀이면 여기죠 지금, 합계가 들어갈 셀에 그림과 같이 수식을 입력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무엇인가 라는 건데, 문제는요, 지금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요 세 개의 점수를 합하려면 A2에서 CA2만 하면 되는데 여기 D2라고 했어요. D2는 무슨 공간이에요? 합계가 들어갈 공간인데 자기 스스로를 포함시켰어요. 이럴 때는 참조가 잘못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생기는 문제는 순환 참조 경고라는 게 뜬다는 얘기죠. 참조를 잘못했다. 그 의미예요. 자, 샵샵샵샵샵 좁을 때, 그죠? 샵 넘 느낌표 엑셀이 감당하기 힘든 수식 입력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RF는 레퍼런스, 참조가 잘못됐을 때. 그래서 23번 같은 경우는 스스로의 공간을 침범했기 때문에 순환 참조 경고가 뜬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23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2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 형식과 그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1번에 TXT 공백으로 분리된 텍스트 파일, 2번에 PLN 탭으로 분리된 텍스트 파일, 순서가 바뀌었죠. TXT가 탭이고 PLN이 공백이죠. 3번 XLSM, M은 이제 매크로죠. Excel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24번의 정답 3번이 맞네요. 자, 이건 직접 한번 보도록 할까요? 24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엑셀 통합 문서는 XLSX, 그죠? 이 부분. 그 다음에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XLSM,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내려 요 바이너리도 이미 배웠던 거고, 그 다음에 XL97에서 2003 통합 문서는 그냥 XLS고, 그 다음에 XML 데이터 요거 가능한 것도 우리 풀었던 문제죠. 그 다음에 HTML도 가능한 거고, 웹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서식이 엑셀 서식 파일 XLTX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XLTM 엑셀 매크로 사용 서식 파일,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문제에서 언급된 부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엑셀 추가 기능 XLAM, 이것도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2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정렬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워크시트에 입력된 자료들을 특정한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는 기능, 그게 뭐 엑셀의 정의죠. 그 정렬에 대한 바로 정의 기능 맞죠? 엑셀에서. 두 번째, 정렬 옵션 방향은 위쪽에서 아래쪽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 중 선택해서 정렬할 수 있다. 맞고요. 세 번째, 오름차순 정렬과 어센딩, 내림차순, 디센딩 정렬에서 공백은 맨 처음에 위치한다. 맨 마지막이죠. 항상 공백은 조심하시고요. 25번의 정답 3번이고. 네 번째, 선택한 데이터 범위의 첫 행을 머리글 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26번 가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E2셀에, E2셀 여기에 함수식이 choose, CHOS, choose 선택해라, 골라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RANK, RANK 나왔네요. DA2가 뭐예요? 합계죠. 이 92가 DA2에서 DA5, 우리 랭크 함수에서는 이 석차를 구하는 범위 절대 참조 줘야 된다라는 건 이제 뭐 아주 뭐 바이블이죠. 여러분들 단단히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등이냐라는 건데,
그러면은 D8가 지금 몇 등이에요? 97이 1등이겠죠? 그 다음에 94가 2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2는 3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석준은 85. 절반인데 꼴찌죠? 4등. 자, 이렇게 됐다고 치고. 그런데 문제는 보아하니, 이 수식을 보아하니, 랭크에 의해서 수식을 구한 다음에, 그 수식이 1등이면은 추주에 의해서 천하를 선택하는 거고, 2면은 대한, 3면 영광, 4면은 기쁨.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2의 2의 결과 값을 묻는 거니까, 지금 김나래는 3등이었으니까, 천하, 대한, 영광. 그죠? 영광이 되겠네요. 26번의 정답은 영광. 됐네요. 이해하셨죠? 추주라는 거, 1이면 천하, 2이면 대한, 3이면 영광, 4이면 기쁨으로 가는 거고, 가운데 랭크에 의해서 석차를 구한 다음에 그 숫자를 가지고 추징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6번의 정답은 영광굴비가 되는 거고요. 가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아래 수정 전 차트를 수정 후 차트와 같이 변경하려고 할 때 사용해야 할 서식은 무엇인가? 이게 좀 그림이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지금 얘는 이제 붙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어디서 작업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직접 가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지금 데이터는 문제하고는 제가 다르게 이제 입력을 해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우리 문제에서의 첫 번째 차트가 되는 거고,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을 들어가겠습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오게 되면은요, 계열 옵션에 계열 겹치기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겹치기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겹치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그런데 계열 겹치기 구분을 갖다가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겹치기가, 그죠? 안 되는 거죠. 벌어지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답은 데이터 계열 서식이다라는 거죠. 그럼 정답은 차트 영역 서식, 그림 영역 서식, 축 서식 다 아니죠. 3번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28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유효성 기능의 오류 메시지 스타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2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좀, 그죠? 직접 보도록 하죠. 데이터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여기 와서 바로 이 문제예요. 지금 오류 메시지 탭에 여기 스타일을 보면 중지, 그죠? X 빨간색으로 스타일에 가서 경고 노란색의 삼각형의 느낌표, 그죠? 그 다음에 정보 파란색의 인포메이션의 약자 I 되죠? 그러면은 정답은 뭐예요? 4번에 확인이라는 거, 이건 뭐 잊지 않았었죠. 29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참고표를 참고하여 55,000원에 해당하는 할인율을 C6셀에 구하고자 할 때 적절한 함수식은 무엇인가? 29번도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금액 할인율 쭉 작업을 해놨어요. 제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놨는데 지금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7%가 제대로 나왔죠. 그런데 문제 보기를 보면요, 지금 우리 문제 이 참고표를 보면 금액 할인율이 누워있어요. 이렇게 누워있죠. 그죠? 우리가 H룩업, V룩업을 배웠을 때 지금 이와 같은 참고표는 H룩업이거든요. V룩업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3번, 4번은 절대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1번, 2번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2번 먼저 보겠습니다. H룩업 이미 배운 거죠. 우리가 CAO, CAO가 뭐예요? 55,000원이요. 55,000원이 B2에서 F3, B2에서 여기죠? F3에서 골라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1행, 2행 할인율을 구해오는 거니까 여기가 1이 되면 안 되죠. 2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답은 바로 이제 1번 하나로 끝나는 거죠. 룩업 찾아라. 얘는 H룩업도 아니고 V룩업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무에서는요, 룩업이라는 거 잘 안 써요.
왜냐하면 H룩업이나 V룩업이 나오기 이전의 함수였기 때문에. 근데 문제에서는 됐어요. 룩업 CO를 찾아라. 어디에서 어디야? C2에서 F2. 자, 좀 지우고 C2에서 F2 여기에서 얘를 찾아라 이거예요. 찾아가지고요 해당되는 거 C3에서 F3, C3에서 F3, 그러니까 55,000원에 해당되는 거 찾아와라. 그죠? 55,000원이 얘는 아니니까 여기서 찾아와야죠. 그러니까 7% 찾아와요.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죠. 눈 룩업 CO C2 F2 C3 F3 이렇게 되니까 7%가 제대로 나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H룩업 같은 경우 H룩업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여기다 1로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죠. 아까 2로 했으면 맞습니다 말씀드렸었죠. 눈 H룩업 CO C2에서 F3 그죠? 그 다음에 E. 근데 지금 여기는 B2에서 F3 B2에서 F3 이건 뭐 상관이 없는 거죠. C2에서 F3를 하나 B2에서 F3를 하나 그죠? 문제대로 한번 바꿔볼까요? CO B2에서 F3니까 여기도 B로 좀 바꾸도록 하죠. 자 B B2에서 F3 엔터.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29번의 정답은 룩업이 맞는 거고 3번 4번은 V룩업 같은 경우는 참고표를 보고 바로 정답이 아닌 걸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3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다음 중 워크시트의 틀 고정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워크시트의 화면을 스크롤할 때 행 또는 열 레이블이 계속 표시되도록 설정하는 기능이다. 틀을 고정시키는 거니까 맞고요. 두 번째, 행과 열을 모두 잠그려면 창을 고정할 위치에 오른쪽 아랫셀을 클릭한 다음에 틀 고정을 실행해라. 맞는 얘기고. 세 번째, 틀 고정 기능에는 현재 선택 영역을 기준으로 하는 틀 고정 외에도 첫 행 고정, 그 다음에 첫 열 고정. 맞아요. 그 옵션이 있다라는 거고. 네 번째, 화면에 표시되는 틀 고정 형태는 인쇄 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출력된다. 인쇄할 때는 의미가 없는 거죠. 화면에서만 보이는 거기 때문에 30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틀 고정도 한번 볼까요? 방금 전에 본 대로 보기에 가서 틀 고정 바로 이 부분이죠. 틀 고정 가면 문제에서 나온 대로 틀 고정이 있는 거고 첫 행, 그 다음에 첫 열 됐죠? 이것도 여러분들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31번 다음 중 아래 그림의 표에서 조건 범위가 A9에서 B에 11 A9에서 B에 11이에요. A9에서 B에 11 여기까지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고급 필터를 실행한 결과의 레코드 수는 무엇인가? 일단요 90보다 커야 돼요. 90보다 커야 되니까 91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5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91, 92, 93, 94까지만 가야 되겠네요. 그럼 얘네 점수가 뭐예요? 지금 얘 해당되는 게 얘, 그 다음에 94, 그 다음에 97은 안 되죠? 네, 일단 두 개. 그 다음에 70하고 비교해서 70이 더 커야 돼요. 그럼 70 아래에 있는 애들 뭐예요? 85 아니고 65 해당되는 거죠. 97은 아까도 빠진 거고 80은 더더욱 안 되고 그러면은 여기 지금 92, 94, 65 그죠? 세 개 레코드가 오겠네요. 그러니까 31번의 정답은 2번에 세 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3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문제네요. 32번 다음 중 항목 레이블이 월, 분기, 연도와 같이 일정한 간격의 값을 나타내는 경우에 적합한 차트로 일정 간격에 따라 데이터의 추세를 표시하는데 유효한 것은 무엇인가? 데이터의 추세를 표시하는데 흐름이죠. 유효한 차트는 꺾은 선형 차트죠. 32번의 정답은 꺾은 선형 차트다라는 거죠. 1번에 있는 분산형 차트는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XY 차트라고 부르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데이터의 불규칙한 간격이나 묶음을 보여줄 때 사용하는 차트. 원형 차트는 데이터 계열 하나를 나타낸다라는 것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요. 또 아울러 전체에 대한 각 값의 기여도 표시할 때. 방사형 차트 같은 경우는 언제 이용한다? 많은 데이터 계열의 합계 값을 비교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32번에 데이터의 추세를 표시하는데 유용한 차트는 꺾은 선형 차트다라는 거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33번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네.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원본의 자료가 변경되면 모두 새로 고침 기능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에 반영할 수 있다. 자, 피벗 테이블은 모두 새로 고침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죠. 데이터 변경이 있었을 때 조심하시고. 두 번째, 작성된 필드 그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게 되면 함께 작성한 피벗 차트도 삭제된다. 요 시험지 아주 잘 단골 손님이죠. 그죠? 피벗 차트가 삭제되는 게 아니고 일반 차트로 변경되는 거예요. 33번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달달달 외워서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3번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려면 피벗 테이블 전체를 범위로 지정하고 딜리트 누른다. 맞고요. 네 번째,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는 각 영역에 표시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조심하시고요. 자, 33번에 피벗 차트가 삭제되는 게 아니고 일반 차트가 된다라는 거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4번 페이지 나누기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보기 나누기 미리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페이지가 나눠진 상태가 더 명확하게 구분된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니까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페이지 구분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페이지 나눌 위치 조정할 수 있다. 가능하고요. 세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 탭의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 모두 원래대로를 클릭하게 되면 페이지 나누기 전 상태로 원상 복귀할 수 있다. 뭐 의미 그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편집할 수 없으므로 기본 보기 상태로 변경해야 된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데이터 입력하거나 편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없음으로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죠. 34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고 3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새 매크로를 기록할 때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Alt plus F8을 눌러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를 실행시켰다. 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를 실행시키는 게 아니고 Alt F8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거예요? 매크로를 실행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35번의 정답은 이제 1번이 틀린 거고, 또 매크로를 실행하려면 기록을 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개발 도구 탭은 뭐 당연히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코드 그룹의 매크로 기록이죠.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 2번 매크로 이름을 서식 변경으로 지정했다면 가능하고요. 세 번째, 바로가기 키를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C, 대문자인 경우 시프트 당연한 거고, 네 번째, 매크로 저장 위치를 새 통합 문서 지정하였다 가능하죠. 또 한번 볼까요? 바로 이 부분인데,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눌러야지만 매크로가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문제 나온 대로 Alt 플러스 F8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매크로1을 제가 이제 미리 매크로를 저장해 놨는데 실행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눈금선이 없어졌죠? 바로 그거죠.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을 다시 한번 누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죠.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 현재 통합 문서, 이것도 여러분들 좀 같이 좀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또 여기서 우리가 대문자로 C를 눌렀다. C를 눌렀을 때 시프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36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참조의 대상 범위로 사용하는 이름 정의 시 이름의 지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름의 첫 글자로 밑줄 사용할 수 있다. 가능하고요. 가능하고. 두 번째, 이름의 공백 문자는 포함할 수 없다. 맞죠? 세 번째, A1 셀과 같은 셀 참조 주소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그렇죠. 이미 혼돈이 오기 때문에. 네 번째, 여러 시트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러 시트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없죠. 정의할 수. 36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시트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라는 거. 37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A1에서 A2, A1에서 A2는 범위 1, 이
여기가 되는 거죠. 범위 1. B1에서 B2 영역은 범위 2. 여기죠. 이름이 정의되어 있다. 이랬을 때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거 37번도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A1에서 A2 설정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 범위 1 치고 엔터를 치면 범위 설정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범위 2라고 제가 미리 이제 정의를 해놨어요. 자, 이 부분이죠. 는 카운트 범위 1, 범위 2. 그러면 숫자의 개수니까 4 맞고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 범위 1, 범위 2. 그러니까 평균 2.5가 구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는 범위 1 더하기 범위 2. 그러면은 우리가 밸류 문제 풀이 해드렸었죠. 밸류 에러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37번에 3번은 10이라고 나왔어요. 아니죠? 물론 요건 가능해요. 는 썸 범위 1 범위 2 이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뀌면 그러니까 37번의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 썸 프로덕트 범위 1 범위 2 그러면 1 곱하기 2 2죠? 3 곱하기 4 12 그 두 개 더한 거죠. 썸 프로덕트니까 그러니까 14 맞죠. 이렇게 해서 37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 38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 셀에 데이터를 자동으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셀에 입력하는 문자 중 처음 몇 자가 해당 열의 기존 내용과 일치하게 되면 나머지 글자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맞고요. 두 번째, 실수인 경우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의 결과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의 숫자가 일식 증가한다. 이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의 숫자가 일식 증가하는 게 아니고 소수점 이하가 아니죠. 소수점 앞에죠. 앞에. 예를 들어서 1.1이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가 얘가 증가한다 그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가 아니고 앞에 있는 얘가 증가해요. 이런 식으로 이따가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8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이 틀린 거고요. 세 번째,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숫자 텍스트 조합 숫자 텍스트 조합, 날짜 또는 시간 등의 여러 형식의 데이터 계열을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 맞고요. 네 번째, 사용자 지정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름이라든가 판매 지역 목록과 같은 특정 데이터의 연속 항목을 더 쉽게 입력할 수 있다. 맞고요. 자, 38번에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1.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걸 좀 지우기로 하고요. 지금 1.1을 누른 다음에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컨트롤 눌렀어요. 소수점 이하가 아니고 소수점 앞에 있는 1.1, 2.1 이렇게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 바로 이 부분이죠. 계열 여기 와서 열로 가겠습니다. 열로 가고 선형으로 그냥 가면 되는데 범위를 좀 설정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계열 선형으로 확인 누르게 되면 소수점 이하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소수점 앞에 있는 것들이 일식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까 정답은 이제 2번이 됐다는 거고 39번 가겠습니다. 39번 다음 중 각 수식에 대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도 직접 39번도 갈까요? 지금 여기는 뭐냐면 일단 이 데이트 2005년 3월 20일이죠? 그러면 이 데이트라는 건 뭐냐면 2005년 3월 20일 기준으로 두 달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이면 앞으로 가는 달이고 플러스이니까 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3월 20일에서 두 달 뒤로 가면 4월 20일, 5월 20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2015년 5월 20일을 구해지는 건데 거기서 먼스 달만 갖고 와요. 그럼 5죠. 맞죠? 맞고. 자, 이 같은 경우는 이 데이트 2005년 3월 20일 석 달 뒤에니까 3월 석 달 뒤에니까 4월 20일, 5월 20일, 6월 20일 맞잖아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 O months, end of months죠. 이거 같은 경우는 3월 20일 기준으로 두 달 후니까 4월 20일, 5월 20일인데 이 데이트가 아니고 이 O months잖아요. 그러니까 end of months, 달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 20일이 아니고 5월 31일이 돼야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5월 20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39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4번은 직접 보겠습니다. 이 데이트
마이너스 3이니까 뭐예요? 3월 20일을 기준으로 앞에 달, 2월 달. 그죠? 그 다음 1월 달. 그 다음 12월 달. 전년도. 이건 2014년도. 여기가 15니까 2014, 12월 20일 맞네요. 그래서 39번이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40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매크로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리본 메뉴의 개발 도구 탭의 표시 여부는 엑셀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다. 맞고요. 중요하죠. 2번,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통합문서는 매크로 제외 통합문서다. 일반적으로, 그죠? 맞고요. 세 번째, 엑셀의 매크로 보안 설정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으로 설정되어 있다. 아니죠. 40번의 정답은 3번이고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개발 도구 탭을 사용하면 매크로와 양식 매크로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자, 40번에 왜 3번이 정답인지 보겠습니다. 왜 틀렸는지.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매크로 보안 설정과 효과인데 여기 매크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 그 다음에 기본 설정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가 기본 설정이고 이거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종료는 이제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 없음이 있는 거고 또 방금 전에 배운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 기본 설정 또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 그 다음에 모든 매크로 실행 위험한 코드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실 게 뭐냐면요. 매크로 보안에 보면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료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 없음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 모든 매크로 포함 이건 아까 이제 우리 도움말하고 조금 달랐어요. 자, 이게 맞는 거다 라는 거죠. 모든 매크로 포함 위험성 있는 코드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기출문제 풀이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